제가 이제 치매에 관심이 많아서요. 이제 한 5년 전에 이제 치매 이야기 밴드를 만들면서 많은 분들을,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치매 이야기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이런 자리에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좀 드릴까 해서 예, 준비를 했습니다. 치매 이야기를 이제 만든 목적은 이제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치매가 있어도 치매가 피할 수 없지만 또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불편하지 않은 사회,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치매뿐만 아니라 이제 노인 문제가 상당히 이제 앞으로 초고령 사회가 2025년, 6년에 20%가 넘어가는 그런 초고령 사회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행복하고 존엄한 노년이 보장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2016년 8월 30일에 치매 이야기 고령사회 밴드를 만들었고요. 또 밴드 주소를 디멘시아라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 이미지 많이 보셨죠? 네. 예, 요 이미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 밴드의 이미지로 이제 삼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이제 치매 이야기 로고도 이렇게 만들어서요. 2018년 11월에 치매 이야기 로고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세 사람을 상징을 하고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치매 환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양쪽에 있는 사람은 가족과 또 치매 돌보는 전문가 이렇게 세 사람이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형상화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치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 함께 다 같이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서요. 이렇게 이제 로고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예, 이제 2019년 1월 26일 날에 이제 대한치매협회를 또 발족을 해서요. 예, 조금 더 공식적인 명칭으로 협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dementia.kr 이라는 주소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한글로 홈페이지 URL에다가 치매.kr 이라고 치셔도 예,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갖추고 이제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2019년 12월 1일 날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치매 이야기 고령사회 밴드와 또 이제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면서 또 이제 우리 치매 이야기 그 멤버분들 중에서는 또 강사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역할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요. 전국 치매 예방 강사 모임 밴드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밴드가 이제 가장 메인이 되는 저희 활동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실질적인 조직으로는 치매 이야기라는 조직과 대한치매협회라는 조직으로 이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이야기는 마치 이제 조금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담 없이 들어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서 치매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대한치매협회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대외적인 남성적인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잖아요. 사실은 지금이 뭐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그런 이제 시기인데요.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대한치매협회가 조금 더 많이 활동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권역별로 전국을 4개 권역으로 해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의 치매 이야기 밴드도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강원에서 충청, 강원권 지역의 밴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남권에서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이쪽으로 해서 호남권 치매 이야기 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남권에서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이쪽으로 해서 이제 영남권 치매 이야기 밴드가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는 많이 이제 지역별로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금 더 전국적으로 이제 같이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형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아마
이제 많이 생각을 조금 해서 그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는데요. 특히 이제 작년 올해 치매 이야기가 사실은 새로운 또 전기를 마련한 것 같아요. 그전에 물론 활동을 해왔지만 작년 올해 이제 줌이라는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치매 이야기가 상당히 변화를 한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한 2, 3년 동안 활동을 나름대로 해왔지만 줌이 오히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국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만나게 되는 좋은 어떤 플랫폼이 된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작년 올해 줌으로 많이 만나게 된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까 작년 올해 취미 이야기 주체로 줌 그를 개설을 해서 한 활동이 100번이 넘었더라고요. 105회 정도 됐더라고요. 보통 1년이 52주인데 거의 뭐 일주일에 한번 이상 줌으로 이제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뭐 분야별로 네트워킹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 아카데미도 이제 꾸준히 또 시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 뭐 교학상장이나 또 교학상장 앵콜 강의 또 분과별 모임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주제로 특강도 많이 했습니다. 뭐 디지털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관련된 뭐 줌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디지털에 대한 부분을 했고요. 아마 내년에도 이제 조금 더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매 이야기가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그런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신년맞이 특강이라든지 또 가정의 달에 맞이해서 또 특강을 했었고요. 또뭐 이제 아까 우리 보신 그 치매 예방 마술 있죠? 치매 예방 마술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영화 관련된 특강도 했었고요. 또 역사 인문학 특강 뭐 이런 거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뭐 간단하게 이제 뭐 학술대회라든지 독서 클럽 뭐 이런 것들도 했습니다. 독서 클럽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차 진행을 했고요. 이따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올해 이제 지금 방학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또 독서 클럽 자료집도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작년 올해 줌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했던 것이 특이할 만한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이제 주로 이제 활동을 방향을 좀 잡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해왔던 것 계속 더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계속 할 생각이고요. 계속 해왔던 걸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조금 더 전국을 조직화해서 각 지역에서 조금 더 이제 주체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조직 체계를 좀 갖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의지가 있으시고 뜻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이제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공지도 하고 이렇게 안내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하게 치매 이야기 소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